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.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의 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를 언뜻 피는 정근 입은 당근 아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 이에 별주부가 하는 말이 아니 모토 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서원 별주부이고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